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브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서브쿼리는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셀렉트절에 사용하는 스칼라 서브쿼리가 있겠고요. 프롬절에 사용하는 인라인 뷰, 세 번째로 웨어절에 사용하는 중첩 서브쿼리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다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할까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루해서 분명히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꺼버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웨어절에 쓰이는 중첩 서브쿼리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스칼라 서브쿼리와 인라인 뷰를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브쿼리는 쿼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쿼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쿼리를 메인 쿼리라고 하고요. 안쪽에 위치한 쿼리를 서브쿼리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HR 계정에 있는 테이블로 한번 실습을 해볼 생각인데, 서브쿼리를 만들기 전에 테이블들을 조회를 먼저 해볼게요. 사원 테이블. 이런 테이블이 있고요. 부서 테이블입니다. 이두 테이블을 가지고서 서브쿼리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로이스 알리아스를 얘로 줄게요. 점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서브쿼리로 줄 거예요. 12.2id. 점 디파트먼트 B로 주고요. 웨어 점 아이디는 1800으로 맞춰볼게요. 이렇게 두 건이 나왔죠. 이 쿼리의 뜻은 로케이션 아이디가 1800인 부서의 아이디를 셀렉트한 다음에 그 부서의 아이디를 가지는 사원을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쿼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쿼리만 놓고 한번 볼게요. 1800인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하나예요. 20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equal 조건으로 쓰였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갔죠. 이렇게 하나의 행을 리턴하는 서브쿼리를 단일 행 서브쿼리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얘를 1700으로 한번 해볼게요. 1700으로 하면 얘는 한 건이 아니라 되게 여러 건이 나왔죠. 여러 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equal 조건으로 여러 건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짠! 에러가 나죠. 이 에러는 싱글로우 서브쿼리가 그러니까 원래 싱글로우가 리턴이 돼야 되는데 하나 이상의 로우가 리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리턴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건이 리턴이 되어서 에러가 난 거고요. 이렇게 여러 건이 있을 때는 equal은 안 되고 뭐 in으로 쓰면은 에러가 나지 않겠죠. 그렇죠? in으로 쓰면은 1700의 로케이션 아이디를 가지는 부서를 갖는 사원들을 모두 출력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개발자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게 서브쿼리를 쓰면 무조건 성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서브쿼리는 성능의 문제와는 약간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서브쿼리로 쿼리를 짜든 아니면 조인으로 풀어서 짜든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옵티마이저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실행 계획을 작성해 주기 때문에 성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짰던 서브쿼리를 한번 조인으로 풀어서 짜보고 실행 계획을 비교해 보는 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번 조인으로 풀어볼게요. 플로이스 A
내려주고 짠 디파트 줄비 아이디 and 점 로케이션 아이디는 위랑 똑같이 해주려면 1700을 줘야겠죠? 그러면 아마도 같은 결과 값이 나올 거예요. 18건이 나왔고 얘도 18건이 나왔죠. 같은 의미의 쿼리인데요. 한번 실행 계획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서브쿼리입니다. 우선 서브쿼리의 실행 계획을 보시면 서브쿼리인데 그냥 조인으로 풀렸어요. 해시 조인으로 풀려서 버퍼가 8개 읽었고요. 두 번째 조인으로 풀은 쿼리를 실행해서 실행 계획을 확인해 보면 얘도 실행 계획이 동일하죠. 해시 조인으로 풀렸고 8개의 버퍼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옵티마이저가 같은 식으로 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풀었느냐를 또 지금 뭔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이 서브쿼리의 쿼리 문에다가 힌트를 박아서 옵티마이저야 얘 풀지 말고 그냥 서브쿼리 있는 채로 실행 계획 만들어줘 라고 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no unnest라는 힌트를 주면 되는데 unnest라는 게 약간 풀어내다? 둥지에서 꺼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꺼내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겠죠. 노가 앞에 붙었으니까 얘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결과값은 똑같지만 실행계획을 보면 실행계획이 바뀌었죠. 아까 해시 조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실행계획이 바뀌었고 밑에 보면은 로케이션 아이디가 1700이라는 게 필터로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버퍼를 보면은 28개의 버퍼를 읽었어요. 아까 해시 조인을 했을 때는 8개를 읽었는데 지금 28개를 읽었죠. 옵티마이저가 판단을 한 거예요. 서브쿼리로 하면은 이렇게 많이 읽고 조인으로 풀면은 더 적게 읽으니까 적게 읽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얘는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서 풀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은 개발할 때 이렇게 함부로 힌트를 박으면은 안 되겠다 라는 거를 하나 깨달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는 서브쿼리를 쓰든 조인을 쓰든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요. 서브쿼리를 반드시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걸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랑 왜 말이 달라지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 일단은 짠 employees 테이블을 보고요. 여기서 지금 셀러리 급여가 최고인 사람하고 최저인 사람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다가 이러시고 왜요? 점 리는 민 from 점 로이스 포 와 점 이렇게 주면 짠 나왔죠. 최고인이랑 최저인에 한번 컬럼을 축소를 해볼까요? employee id 점 first name 점 first 네. 이렇게 해볼게요.
됐죠. 100, 스티븐, 킹, 132, TJ, 올슨인데 추가로 하나 시켜요. 2점 봐야 되니까 급여가 얼마인지 여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서브 쿼리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 여기서 문제점은 뭘까요? 눈치채셨나요? 아까랑은 다른 게 서브 쿼리에 있는 테이블이 메인 쿼리에 있는 테이블이랑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쿼리 안에서 한 테이블을 세 번을 액세스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왜 비효율적인지는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점 로 복사를 할게요.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복사를 하고 친 다음에 예전에 우리 랭크 함수 배웠었죠. 그때 row 넘버를 한번 배웠었을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또 by salary로 또 by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주고 얘를 오름차순이니까 셀로 명령하고요. 그래서 얘만 내림차순으로 하고 얘는 엑스셀로 할게요. 쉼표 때문에 이러고 났네요. 이렇게 나와서 지금 로우 넘버를 지정을 해줬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위에랑 똑같은 쿼리가 될까요? 생각을 해보시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얘를 b라고 하면은 b.insel이거나 .xsel이인 얘를 고르면 민셀이 지금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고 맥스셀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급여가 제일 적은 애, 얘가 급여가 제일 높은 애가 되겠죠. 이렇게 2가 아니고 1입니다. 에이.셀러리. 아, 얘로 있구나. B로 바꿔야죠. 하면 나오죠. 이해가 되셨나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내용의 쿼리예요.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는 서브 쿼리에다가 같은 테이블을 두 번 더 쓴 거고요. 얘는 그냥 한 번만 액세스해서 똑같은 결과값을 뽑아낸 거예요. 여기서 실행 계획으로 한번 성능의 차이를 확인을 해볼까요? 위 거를 실행을 하고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 버퍼 18개를 읽었죠. 아, 이렇게 employee 테이블에 3번 액세스를 해서 18번의 버퍼를
그렇습니다. 18개의 배포를 밑에 거를 확인해 보면 결과 값은 같은데 employees table 한 번만 액세스했고요. 버퍼는 6개만 읽었어요. 3배의 성능의 차이가 나죠. 지금 이거는 데이터 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보이지만 굉장히 대용량의 테이블이었다면 엄청난 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서브 쿼리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쓰면 안 된다. 아시겠죠? 제가 실습 영상을 찍을 때 노트북을 가지고서 찍는데 별도의 책상이 없이 지금 이렇게 소파에서 그냥 무릎에 올려놓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만 제 손목이 터치패드에 닿아서 커서가 막 점프를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환경이 조금 열악한 면이 있죠. 그리고 제가 오타가 중간에 막날 때도 있는데 그거를 다시 캔슬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찍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오타가 나도 그냥 수정하면서 계속 진행하는 경향도 약간 있어서 그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요새 그리고 갑자기 미세먼지가 늘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 여기 이렇게 다래끼가 나가지고 지금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먹는 중인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올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또 크리스마스가 금방 오겠죠?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남은 가을이지만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곧뭐 단풍놀이, 산 구경도 다니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